자, 그러면 저희 미국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형님 더밀크의 데이비드 리 부사장님이 지금 나와 계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예, 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식을 네 가지를 그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소식이 제가 이거 뉴스에 다룰까 하다가 부사장님이 다루시는 것 같아서 뺐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군요. 구글 반독점 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네요.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네. 오전에 미국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장을. 그래서 이제 그 지난 16개월 동안 미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구글이 광고를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모노폴리를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을 70% 이상 하고 있으니까 그럴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서 소송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 11개 주에서 또 소송을 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송에 참여하는 그 단체들이 12개로 늘었습니다. 연방 정부랑 예. 그다음에 11개 지방 정부를 해서 총 12개 주죠, 주. 예, 예. 12개 했는데 네. 참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과연 구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닐 수가 있지만 예. 세 가지 정도의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요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물론 소송을 했지만 구글이 주장하는 거에는 디지털 를 어떻게 독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디지털이나 이 그 소프트웨어 쪽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반론들을 제기를 하고 증거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반독점 위반이 아니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서치 엔진과 그 시장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한 70% 정도가 저 서치 엔진의 그 마켓 쉐어가 있는데 아마 80% 이상 올라갈 가능성에서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 상황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라 네. 그 제가 한번 그 시나리오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 반독점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제 판결이 지금 1,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3, 4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대로. 그러니까 뭐 당장 뭐 결론이 나온 건 아닌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반독점이라는 판결이 나올 때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2016년, 17년, 18년, 3년에 걸쳐 가지고 각각의 그 반독점법이 위반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어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1.49빌리언 유로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또 2.42빌리언 정도 유로. 근데 최근에는 그 안드로이드 구글 그 모바일 폰에서 구글을 하는 설치하는 그런 기능에서 독점이다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4.34빌리언 정도 유로를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도 이런 식으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맞다면은 단기적으로는 구글이 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갈 거고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근데 됩니다. 저런 조치도 어쨌든 판결이 나와야 될 테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2, 3년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2, 3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구글과 크롬 비즈니스를 분사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땅땅땅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구글은 구글대로, 크롬은 크롬대로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면 주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온 거고, 제가 이제 구글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저희 생각으로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센티멘탈이 워싱턴 정가와 그 실리콘밸리와의 어떤 그 갈등이 이제 시작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글을 시점으로 해서 아마 이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반독점법을 가지고 좀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치계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주가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11개 주 모두 다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아니라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지금 사실 법무부 DOJ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예, 어쨌든 예. 현 정부니까요. 그게 뭐 그렇죠. 정치적으로 민주공화 어떤 정치색이 반영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배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예. 그 구글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또 주가가 어떤 그 영향을 받는지. 근데 어쨌든 어젠가요? 보니까 그젠가요? 그 구글 주가가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구글이 분리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반응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글이 그거를 좀 법정 소송에 그 반대하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예. 뉴스 볼까요? 로빈 후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동학개미 운동이 있고 미국에는 로빈 후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부 조사에서 2천 개 이상 해커 투자 계좌가 발견됐어요? 예, 이게 좀 심각해. 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반독점법 이상으로 심각한 법이 그 테러리스트 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니 런더링을 굉장히 큰 범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해커들이 2천 개 가짜 계좌를 개설을 해서 마니 런더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좌를 오픈하는 방법이나 이런 절차가 너무 간소화가 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에서는 지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뭐 기관 같은 경우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드라이브 라이선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한국 같으면 주민 등록 증이라고 그러는가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자기 주소,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라고 그러죠. 근데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는데 여기서는 온라인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런 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건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사실 뭐 로빈후드 계좌 투구 그런 게 거의 이제 그 절차 같은 것들이 너무 간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시큐리티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커들이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다른 어카운트에 액세스를 해가지고 뭐 자산을 빼거나 이런 건 없지만 심지어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은행도 해커가 들어와서 몇백만 불씩 1년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로빈후드는 너무 그 엔트리 배리어가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쪽 시큐리티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시장의 변동성이 예. 좀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예, 지금 S&P 500 회사를 지난 1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은 약 73%가 그 한국말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일 무빙 에버리지라는 게 한국말로 이동 평균선이라 그래요. 이동 평균선. 예? 이동 평균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day moving average의 top of the line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이제 73% 정도가 지금 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리테일 쪽, 그러니까 소매업의 퍼포먼스, 그 실적은 훨씬 더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믹스드 시그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안 좋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장은 제가 처음 20몇 년 동안 이제
기관에서 투자업을 하면서 이런 점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BIX 같은 경우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 거의 뭐 10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골드 프라이스도 이제 연초에 비해서 25% 올라가겠다는 건 이제 마켓이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는 거고. 예, 빅스 지수하고 금값이 같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그 러셀 그 이머징 마켓도 약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그 거시 경제나 이런 넘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믹스드돼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특히 대선에 맞물리면서 그 지금 가장 큰,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티머스 패키지가 안 나오면은 미국이 지금 unemployment rate도 올라가고 지금 페이드, 언페이드로 이제 월급을 안 받고 좀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과거에 그 연준 회장들이 지금 나왔어요. 엘렌 그린스펀하고 옐린 나와서 경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렌 그린스펀은 미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리커버를 하는데 심각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얘기했고, 옐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되면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우리가 어드바이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 그 백신이 빨리 나와줘야지 이렇게 늦거나 아니면 지금 네. 팬데믹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게 되면 미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계속 간접적으로 스티머스 패키지를 빨리 좀 나와야 된다. 비정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조셉 스티글리츠라고죠. 스티글리츠. 그 경제, 노벨 경제학. 학상. 받은 굉장히 되겠죠. 예. 프리폴이라는 책을 쓰셨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경기 부양은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뭐 1.8트릴리언 달러를 내겠다. 또는 뭐 2.2트릴리언 달러를 한다. 근데 지금 결정을 해도 그 실질적으로 execution 하는 데는 아마 12월 달이 될 것 같아요. 빨리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면은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관없이. 예, 네 번째 뉴스는 어쨌든 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경고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어쨌든 예. 선거가 이제 2주 정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증가될 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예. 뭐 선거에 관련된 그 분위기도 좀 같이 좀 전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앞으로 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대선 이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트럼프가 됐을지, 그다음에 바이든이 됐을 때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면서 좀 예측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저 밀크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네. 우리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원님,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이제 한번 쭉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